지난 시간에 낸 강의 평가지는 잘 받아보았네. 무기명으로 내라고 그랬더니 완전히 기탄 없이 적었더구만. 좋아요. 그럼 바로 봅시다. 네. 강의가 지루하고 올드하다. 지동철? 이름 적었어요? 아니요. 지동철 군? 놀랐나? 지난번 화재감식 레포트하고 비교를 해봤네. 쓰면서 점점 내려가는 필체. 쭉쭉 내려가지. 우울한 성격이군. 이런 성격을 가졌으니 내 강의가 지루했겠지. 아닌가? 다음. 강의가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다. 김수정? 영화 보러 왔나? 여기. 각지게 쓴 기억. 자기 주장만 강하고 일관성이 없는 성격. 성공하긴 글렀다고 봐야지. 이게 바로 필적학 분석이다. 이래도 재미없나? 다음. 김경미? 네. 유머러스한 강의. 웃다 보면 언제 수업이 끝났는지 모르겠다. 경미. 경미. 경미, 경미. 저분 김진우 교수님 아니에요? 아니요. 황재민 교수님인데요. 하, 내가 착각했구나. 고도로 훈련받은 사람들의 경우는 사람의 성격까지 알아낼 수 있지만 필적학의 기본은 동일한 필체인지를 구분하는 것이네. 이해가 가나? 내가 왜 이해가 가냐고 물어보냐 하면은 이해가 가야 새해가 오니까! 장사하던 습관이 있어서 일단 웃어요. 이래도 재미가 없나? 저번 기수는 죄다 멍청이들 뿐이었는데 이번 기수는 조금 기대가 되는구만. 자, 책 들피고 궁금한 거 있으면 뭐든지 물어보세요. 그 대신 살살 세게 물면 아프니까.